아, 내가 여기 보여줄 게 있는데, 여러분들이 산 로렌조 교회거든요. 메디치 가문의 영묘가 있는 이제 산 로렌조 교회인데, 근데 이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게 관광객도 많고 많이 장식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지역이 아주 그러한 낙후된 지역이었어요. 이게 산 로렌조 교회를 지으면서 이 지역을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. 일종의 공공정책을 여기까지만. 아, 정말 정교하네요. 아, 야, 저게 1400년대 작품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참 했을까.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곳은 이제 코시모데 메디치의 무덤이 있다는 석판입니다. 석판 모양이 이제 저렇게 타원형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. 타원형 모양은 영생을 뜻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철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저 철 구조물이 소리가 들리게 밑으로. 그러니까 저 중앙재단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보면은 이 철 구조물을 통해서 지하로 전달이 돼서 무덤까지 들리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입니다. 진짜 코시모데 메디치의 영묘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코시모데 메디치의 무덤입니다. 저기 위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데는 그 코시모데 메디치의 석판이 있는 곳에 철 구조물로 만든 데서 위에서 미사 소리가 들려 내려오게 이렇게 만든 구조물입니다. 한때 세계 유럽의 최고의 부자였던 코시모데 메디치는 사후 세계에 집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. 이제 끝났다.